자, 그다음에 여러분 396페이지 보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집합건물 지금 우리가 한게 주택 살펴보고, 그다음에 상가 살펴보고, 상가 건물 임대차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법률. 그래서 여러분 상가에서는 여러분 그 상가에서는 적용 범위 소를 기준하면 9억 이하인데 9억을 초과했을 때도 적용하는가 몇 개? 아까 5개 그죠? 333 계약갱신요구권 표준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요거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거 8개 거절 8개 요런 거 이렇게 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권리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권리금 그 다음에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는 거 유통산업발전법 뭐 국유재산법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그 다음에 전대차 그죠? 권리금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국유재산법, 뭐,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다음에 전대차. 전대차는 권리금 적용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꼭 기억하고, 그래서 4개, 그죠? 막 그런 거. 그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주택이나 상가나 거의 적용되는 것 거의 비슷합니다. 뭐,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그죠? 그 다음에 우선 배당 받는 거, 9억 이하 같으면,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것도 전부 다 적용된다 하는 거, 적용돼. 주택하고 비슷한 거, 다른 거, 그런 거잘 챙겨주시고. 그럼 집합건물에서는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거, 요 소유는 구분 소유를 가리킨대요. 구분 소유는 크게 세 가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대지권 대지사항 그냥 건물 토지인데 여기서는 거죠. 그 등기부에 표시되는 것은 전유 부분만 등기부에 표시. 그래서 여러분 전유 부분의 등기. 그래서 이런 구분 소유에서 대상 하면은 전유 부분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면은 공용 부분은 따라오고 대지권도 따라온다. 대지권도 건물 표제부 하단에 기재한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그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유 부분과의 일체성,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의 일체성 이렇습니다. 자, 근데 공용 부분은 이런 구조상 공용 부분 이걸 법정 공용 부분이다. 이런 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 그 다음에 이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은 여러분 그죠? 관리 사무실. 만약에 아파트 101호를 관리 사무실로 쓰고 있다. 그럼 101호 등기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표제부만 둔다. 요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이다 하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법에서. 그죠? 근데 규약상 공용 등기하면서 뭐만? 표제부만 둔다. 자, 근데 이제 시험은 뭐를 가지고 출제하냐면 이 공용 부분은 요 어쨌든 그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유로 보는데 됐습니까? 그 만약에 101동 아파트다 하면 101동 주민 전체의 공유로 보는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이런 거 그래? 자, 근데 이 대지권은 이제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민법에서는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공용 부분은 그러면 이러한 민법상 공유와 공용 부분의 공유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리.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나오던 얘기는 주로 관리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397페이지. 여러분 그 397페이지 메뉴에 전유 부분인지 구조상 공용 부분인지는 완공되어 대장에 등록 시에 결정된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구분 소유냐? 자, 구분 소유. 즉, 다세대. 여러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언제 됐습니까? 신축 시에. 신축 시에 결정되지만 등기 없이 신축 시에 그건 구분 행위가 있으면 뭐, 다세대. 즉, 구분 소유가 된다. 언제? 신축 시에 등기 없이 결정하지만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는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 한 거.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지하 8년대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397페이지 위에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이 신축 시에 부속 주차장으로 설치되었으나 분용 계약 시에 특약에 의해서 구분받는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공용 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구조상 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유도 구분 소유권을 객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은 여러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절대로 구분 소유권을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은 구분 소유권을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 자 구조상 용상 독립성은 있지만 됐습니까? 독립성이 있지만 이런 규약에서 공용 부분, 예를 들면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아파트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건 규약에서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물리적으로는 구조상의 용상 독립성이 있지만 규약에서 공용 부분 하는 거 이건 등기하고 표제부만 둔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상 공유 오리지널 공유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공용 부분은 3번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그래서 이런 공용 부분은 분할 청구할 수 분할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다음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하는 거. 그럼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 득시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8번 중요합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자, 일반적인 공유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은 자,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공유에서 공유물의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 4분의 3 하는 거. 자, 근데 과다한 비용이 아닌 변경일 때는 통상 집회 결의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거. 그 다음에 11번. 변경이 이런 게 아닌 구분 소유 각 가반수 집회고 다만 관리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보존행위의 대표적인 거는 물권적 청구권 하는 거. 되겠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제3자가 공용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경우는 1차적으로 각 구분 소유자가 됐습니까? 각 구분 소유자가 지분권에 기초해서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해서 관리인이 이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에 반가로 1번인데 그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 특별 승계인은 여러분 그죠? 새로운 소유자 매수인을 가리킵니다.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거기에서 이제 그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는 체납 관리비, 앞 사람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야 한다 하면은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관한 것만 승계하고 다시 무슨 부분에만 승계하고 공용 부분만 승계하고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고 심지어는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지만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다음 16번
그 다음에 전유분의 속가는 한동 건물에 설치 보존하자로 타인에게 손을 갈 때는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거로 추정입니다. 추정 간주하면 틀립니다.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건물의 등기 요건은 전부 다 등기에 관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00페이지로 가서 관리단으로 가는데 그죠? 관리단은 소유자로서 구성한다. 6번 관리단 400페이지 6번 관리단 관리단은 뭐로서 구성한다? 소유자로서 구성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구성원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단은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성격을 가지고 총회에 해당한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관리인 1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인을 두어야 한답니다 잘 냅니다 10인 그 다음에 관리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 그 다음에 자 관리단 집회 결의 과반수로 선임하거나 가반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 기타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동그라미 합니다 각 구분 소유자 항상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몇 인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1인이라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규약 규약에서는 여기 핵심 단어가 내부 사항을 정한 거 오직 구분 소유자 자기들 사항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몇 분의 몇 4분의 3 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번 입주자 대표의 행위는 됐습니까 입주자 대표의 행위는 여러분 그죠 입주자 대표 행위가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규약 은 무효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8번의 규약에서 가로 5번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규약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규약은 오로지 자기들과의 관계만 규율 해야 되지 규약에서 제3자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규약은 무효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각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여 방해 제거 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와도 관련이 있느냐면 제3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약은 무효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8번의 가로 1번 규약에서 핵심 단어 오직 무슨 직? 오직 자기들과의 관계만 규율해야지 규약에서 제3자와의 관계가 들어있으면 그 규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업종 준수 업무를 위반한 구분 소유자 단전 단수 규정한 규약은 자 여기서 자 업종 준수 업무는 제3자와 관련이 있습니까 자기들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오직 자기들과의 그래서 그 규약은 단전 단수할 수 있다 즉 소유권 행사 못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그런 규약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 무슨 단 집회? 관리단 집회인데 관리단 집회는 아까 구분 소유자가 모여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집회는 규약은 임의적이다. 즉 규약 없는 관리단이 있다. 그럼 규약 없으면 어떻게 하냐? 모여서 결정하면 된다. 예? 그래서 규약은 임의적이다. 이렇게 하고 그럼 관리단 집회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회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결권 4번 의결권은 1인 1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인 1표가 아니고 각자 가진 공용분의 지분 비율 전유분의 면적 비율 뭐에 하고 관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집회 소집하고 5번은 정기집회 6번은 임시집회 임시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몇 분의 1 5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으면 소집해야 한다. 그 다음에 7번 집회를 절차 이런 거 7번 8번 특히 8번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소집 통지할 때는 명시한 상행 안에서만 결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이런 관리단 집회는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과반수로서 결정하는데 통상의 집회 결의하면 과반수입니다. 근데 통상의 집회 과반수가 아닌 경우를 특별 얼결 정족수라고 하는데
특별 억열 정족수의 대표적으로 4분의 3, 5개, 공용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 다음에 됐습니까? 의무를 위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사용 금지, 경매 청구, 그 다음에 점유자에게는 해제 및 인도 청구, 이렇게 5개는 4분의 3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자, 5분의 4, 3개인데, 5분의 4, 그럼 거기에 2개가 되어 있지만 3개입니다. 재건축 결의와 건물 가격입니다. 면적 아닙니다. 건물 가격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 거의 재건축 수준이죠. 그 다음에 3번 하나 더 해서 3번 서면에 한 합의, 이 서면에 한 합의는 연대 서명 몇 분의 몇? 5분의 4 연대 서명 내용을 기재하고 5분의 4 연대 서명이 있으면 모여서 결정한 거 됐습니까? 이 연대 서명 하는 거 있죠. 요거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관리단 모여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죠. 13번 그죠? 서면에 한 합의다 이렇게 하죠. 막 그런 것. 그 다음 구분 소유자의 의무, 그죠? 의무 위반자의 조치. 자, 의무 위반자의 조치인데, 의무 위반자의 조치는 두 개로 나옵니다. 1차 사용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요거는 뭐 소유자가 위반했든 점유자가 위반했든 똑같습니다. 점유자는 임차인과 전세권자죠. 자, 어쨌든 소유자, 점유자 위반했을 때 1차 행위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해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소유자가 직접 행사한다. 이게 했더니 말을 안 듣더라. 2차 사용금지 경매청구, 이건 소유자가 위반, 그 다음에 해제 및 인도 청구, 점유자가 위반. 역시 똑같아.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대표가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어디에 법원에 청구합니다. 뭐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죠? 특히 요거. 특히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4분의 3 결의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청구한다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챙겨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 그죠?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5분의 4인데, 결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정해야 된다. 꼭 기억합니다. 고, 4개. 신신비비. 다시 뭐? 신신비비. 자, 12번의 재건축. 5분의 4인데, 뭐 했냐면 신신비비.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자, 신금 1번 신건물의 설계와 계획은 몇 세대를 지을 건가? 그럼 세대수가 많으면 내가 재건축에 참가하고 세대수가 적다 그러면 내 생동 개내야 되거든.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내가 거기에서 반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참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돈이 결정, 그건 돈하고 관계 있는 거. 몇 세대를 지을 건가? 1번 신건물의 설계와 계획요. 그 다음에 4번 신건물의 소유권 누가 가져가는가? 그걸 일단 신신. 그 다음에 비용. 용 비용 분담과 뭐 비용 분담. 아, 비용의 계산액 얼마 들어가느냐? 비용의 계산액 개론할 때
됐습니까? 비용의 계산액, 그 다음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이게 네 가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자,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의 4 결의가 있었다. 그 결의는 무효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런 돈이 신신비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의 4 결의는 유효무효? 무효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신신비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80%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82% 나왔다. 그럼 18% 반대한 18%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근데 80%가 안 됐다. 만약에 75%가 안 됐다. 그걸로 끝나버린다 그냥. 자, 근데 5분의 4 됐는데, 자, 그럼 반대를 하는 사람, 자, 가로 2번, 12번에 가로 1번, 집회를 소집한 자, 뭐를 소집한 자?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 꼭 기억합니다. 뭐로 최고? 서면. 최고를 받은 구분소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매듭 이내에 이후로 2월 이내에 회답해야 되고, 그럼 최고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2월이 지나도록 그 최고를 받은 사람이 해답이 없다.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최고 기간이 경과하면은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자, 줄칩니다.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5번, 가로 5번.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또는 찬성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지정된 자. 그걸 매수 지정자라고 합니다. 2월 이내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 동그라미 시가에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가 있기 전에 구분 소유자로부터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가로 7번 갑니다. 자, 그 판례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단지 전체를 재건축을 하는 경우 5분의 4인데 각각 동별로, 어땠습니까? 각 건물마다. 각 동마다, 각 건물마다 요건을 충족 여부를 따져야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의 단지에 여러 동이 재건축하는 경우 일부 동은 재건축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나머지 동은 재건축 요건을 갖췄다면 그 재건축 요건을 갖춘 구분 소유자 중에서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서 팔아라 해서 5분의 4 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 예를 들면 그죠? 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요 5분의 4, 5분의 4 이렇게 됐더니 여기는 4분의 3밖에 안 됐다 했을 때는 여기 5분의 소 충족된 사람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팔아라 해가지고 5분의 4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 그게 반가로 2번. 그럼 이렇게 재건축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년. 그래서 재건축에는 2가 많다, 그죠? 2년 이내에 철거공사에 착수되지 않은 경우는 구분 소유권 또는 대지 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상당 금액. 자, 팔 때는 시가로 팔았는데, 됐습니까? 내가 나는 반대한다니까 팔아라 이거 팔았는데,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아직까지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경우는 그 2년 끝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당 금액 다시 되파세요 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서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